안녕하세요. 강남 유학 TV 시청자 여러분, 다니엘조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리어건 대표 임지입니다. 네, Top 80 US Boarding Schools. Top 80위권 보딩 스쿨을 소개하는 영상 시리즈로 오늘은 Culver Academy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ulver Academy의 이제 역사를 조금 되짚어보면요, 남녀공학인데 남자는 군사 보딩 학교, 그리고 여자는 일반 보딩 학교가 각각의 학교가 이제 merge 돼서 이제 하나의 학교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의 보딩, 이제 군사 보딩 스쿨, military school로서는 사실 되게 하이 랭킹이 되어 있는 이제 학교 중에 하나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오래 전통이 갖고 있는 학교이고요. 이제 여자 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되게 좋은 학교였고, 지금은 이제 남녀공학으로 되다 보니까 일반 보딩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보딩이지만은 약간 리더십의 프로그램이 이제 잘 되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컬버는 사실 이제 미국에 28개 있는 이제 밀리터리 학교들 중에서 1등 하는 학교인데, 사실 밀리터리 학교를 이제 뭐 추천해달라 또는 이제 밀리터리 학교에 이제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컬버 아카데미 외에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아카데미까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물론 이제 뭐 나는 아카데믹한 게 상관없이 우리 애를 튼튼하게 키우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그러시면은 뭐 다른 학교들, 벨리포지도 좋고 뭐 A&M도 좋고 뭐 다 좋으니까 이제 그런 데 가셔도 괜찮은데, 대학 진학이라던가 또는 이제 학생을 좀 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라이팅 스킬이라던가 이런 아카데믹한 것을 좀 더 배우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컬버로 보내는 게 정답에 가깝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컬버 학교 자체가 되게 이제 아카데믹 하면서도 이제 리더십도 키울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컬버 학교에 이제 저희가 이미 많은 정보를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학생 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퀘스천은 제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고 또 이제 인포메이션을 업투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질문을 했고요. 서베이에 대한 이제 답변을 받아서 그런 이제 정보 질문과 답변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입학에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보딩 스쿨들은 국제 학생들은 이제 9학년부터 받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물론 이제 8학년이나 더 저학년도 받겠지만, 컬버 같은 경우는 이제 9학년부터 이제 지원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제 내가 이미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라든가 아니면 좀 고학년이에요 라고 해서 9학년 때 지원할 시기를 놓친 학생들이 또는 그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몇 학년을 받나요? 몇 학년까지도 받나요? 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답변을 받은 거는 이제 9학년은 당연히 이제 되고, 10학년도 됩니다. 그리고 11학년도 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는 답변을 받았는데, 11학년에 새 학년에, 그러니까 전학 오는 학생들을 10명에서 15명 사이를 뽑는데요. 이거는 국제학교 학생 숫자뿐만 아니고 총 학생 수를 뽑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학생인 우리 학생들은 11학년 지원은 가능하지만 합격 과연 뽑아줄까라는 거는 이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일단 이제 컬버라는 학교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밀리터리 학교다 보니까 이제 그 리더십 코치하기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학업 프로그램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약간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부에 있는 학교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11학년 정도 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9학년, 10학년 때 이렇게 이제 다진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고, 이제 대학교에 지원을 준비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컬버에서는 자기네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자기네의 어떤 밀리터리 이런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는 그걸 갖기 위해서는 11학년으로 오는 것은 좀 힘들지 않냐, 이런 내용을 이제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입학생들, 예를 들어서 이제 9학년 입학하거나 10학년 입학하거나 이런 입학생도 한국인 TU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TU를 이제 운영을 하는 학교이고요.
컬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딩 스쿨 중에서도 몇 안 되는 보딩 비율이 90%가 넘는 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딩 비율이 93% 94%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100% 보딩한다라고 똑같아요. 왜냐면은 교직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걔는 그 학생들을 빼면은 기숙사에서 머무는 애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그 공부하고 이제 생활하고 이걸 같이 하는 건데, 컬버의 아카데믹한 이 프로그램 자체는 아까도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학교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희한테 오셔서 이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컬버 뽑는 학생, 한국인 학생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총 뽑는 게 네. 6명에서 8명 그 사이를 뽑습니다. 한국인. 그래서 한국인 학생 수가 이제 굉장히 적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6명 정도 뽑는 학생 중에서 저희가 한때 뭐 2명 또는 뭐 3명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상하게 컬버에 한 명도 못 보냈지만은 재작년에 갔던 저희 학생들 또는 그 뭐 지난해 갔던 저희 학생들 많으니까 컬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다니엘 조가 이제 또 얘기해 주실 분이 부분이 이제 있을 텐데, 이 학교가 이제 좀 독특하게도 이제 그 뭐랄까요 휴머니즘 프로그램이랄까요? 그 휴머니티 프로그램이 영어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목을 갖다가 합쳤습니다. 네. 이제 그런 학교들이 몇 있어요. 뭐 그 유명한 학교 중에서는 디어필드 아카데미 네. 뭐 이런 학교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이거 접근은 도저히 일반적으로는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오셔서 하시는 게 좋고, 희한하게도 학교에서는 이제 수학을 이제 그 뭐 졸업 때까지 3크레딧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3년간만 배우면 된다라고 해서 미국 학생들은 수학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건너뛰는 애들이 있어요. 한국인 애들 이러면 안 됩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4년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 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이제 리더십이 고취되고 예. 자기 혼자서 막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많은데 예. 그렇더라 하더라도 수학 싫어한다고 해서 수학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꼭 수학은 4년을 해야 된다는 거 예.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학업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질문과 답변을 좀 공유해 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AP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이제 관심 있으시고 또 이제 민감하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제 AP를 인하우스에서 학교에서 그 코스를 듣지 않고도 밖에서 AP를 들어도 되게 해주냐라는 부분인데, 몇몇 학교들은 사실은 그거를 뭐 안 좋아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컬버의 답변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은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제 학교와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잘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서 이제 컬버에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인데 이름 밝히긴 좀 힘들고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지금 현재 AP 8개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답변이 조금 약간 네거티브였지만은 그래도 컬버 또한 가능하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는 오리엔테이션 때 플레이스먼 테스트,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말로 따지면 이제 배치고사 같은 건데 어떤 거를 보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이 부분은 이제 합격이 되고 나서에 이제 대한 질문인데, 뭐 간간에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학도 보고 뭐 foreign language도 보는데, 컬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토플 시험인데 이제 예전에 이제 PPT라 그래서 이제 paper based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학생들에게 이제 국제 학생들에게는 이제 토플 예전 버전이 이제 PPT 네, 그래서 paper based로 된 토플 테스트로 테스트를 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참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물론 이제 자기들 그 학교 자체에서 이제 계속 개발하고 하겠지만 사실 PPT가 시장에서 사라진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몇몇 군데에서 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컨디션이 좀 잘 안 된다든가 이제 네. 환경 자체가 좀 안 되는 그런 시골. 그거보다는 이제 IBT가 잘 안 나오는 애들. 아, 네. 잘 안 나오는 애들이 이제 보통 PPTV를 이제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네. 컬버를 이제 우리가 그 소개해 드리고 또 이제 컬버를 이제 그 안내해 드리는 분들한테는 어떤 유형의 학생들한테 맞냐면은 이제 부모님이 좀 아이를 강단 있게 키우고 싶다 또는 리더십을 키우고 싶다 또는 미국인 학생들과 100% 보딩하면서 미국인 학생들과 어울리길 원한다 또는 이 학생은 자기 스스로 그것도 아까 했었죠. 네.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고 싶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컬버에 가서 명문대에 굉장히 많이 진학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 중에서는 이제 웨슬리 컬리지 바로 가는 애도 있고 대단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준비하는 학생도 이제 뭐 저는 뭐 IB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학교 자체가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좀 같이 학생들이랑 이제 땀 흘리고 이제 그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머리 깎고 이제 군복 입고 이제 공부하는데요. 이제 같이 땀 흘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뭐랄까요 우리가 사관학교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이제 담았기 때문에 그 존칭을 써요. 그리고 계급이 있어요 학생들 간에.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미국 학생들하고 한국 학생들하고 굉장히 그 밀접하게 끈끈하게 되고요. 또 한국 학생들끼리도 굉장히 끈끈해져요. 그리고 동문도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래서 알룸나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한국 학생들 중에서 이제 컬버에 이제 간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 한국에 있는 컬버 졸업생들이 네. 호텔을 빌려서 네. 행사를 해줘요. 행사를 해주는데 그 행사에 가보면은 할아버지가 군복 입고, 컬버 군복 입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학생들이 이렇게 잘 해주고 또 떠나는 학생들이 자기 소개하면서 뭐 이런 행사를 같이 하는데 저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잘 되어 있는 이제 군사 보딩, 그리고 이제 그 꼭 군사 보딩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제 보딩률이 거의 뭐 100%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부지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네. 뭐 인디애나주에 있지만은 네. 부지가 여의도 땅의 80% 정도입니다. 여의도 땅의 80%고 말이 120마리가 있어요. 네, 말이 120마리가 있어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컬버 기마단이 나가요. 네. 예,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학교가 갖는 프라이드인 거죠. 네. 그래서 자녀분을 컬버에 보내겠다 또는 컬버가 자녀분한테 맞는지를 한번 봐달라 그러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자녀분을 데리고 와서 저희 테스트 보시고 자녀분과 저희가 다니엘 조 또는 제가 상담해 보면은 이 학생은 컬버에 맞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아니 컬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저희 영상이 이제 컬버나 이런 학교에 대해서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희 영상 보시고 많은 정보 또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